2500년 전에 플라톤이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요? 정치를 외면한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다. 이 문학의 고향이라고 불리우죠. 이 아테네를. 앞에 보이시는 사진 자료. 어디서 많이 봤던 건축물이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9세기 때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세워졌던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라든지 은행 건물들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 그리스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은 또 하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그 민주주의 고향 아테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민주주의 대참사가 전 세계에서 두 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 미국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에 친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을 했었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5년 전에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요? 정치를 외면한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민주주의, 영어로는 디모크러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데모스와 크라토스에서 나왔습니다. 데모스는 민주의란 뜻이고요. 크라토스는 지배,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고향 아테네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폴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폴리스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여행 가보셨습니까? 언젠가는 가보실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산지가 80% 정도입니다. 굉장히 기후가 온화하죠. 그래서 겨울에도 여행하기 좋은 지중해성 기후가 그리스 쪽이죠. 이 그리스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통일적인 국가가 들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독립국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본토에 100여 개가 있고요. 그리스 식민지까지 합치면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폴리스들 중에 가장 유명한 아테네 스파르타 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테네 폴리스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성체라는 뜻입니다. 이 성체 중간에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모셔놓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아래에는 인간들의 삶의 현장이 돋보이는 아고라가 있습니다. 이 아고라에는 시장도 열리고요. 민회도 열리고 시민 법정도 열립니다. 바로 인간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도시 중앙센터에는 꼭 성당이 있고 그 성당 부근에는 반드시 광장이라는 게 있죠. 이 아고라가 바로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제일 위에 아크로폴리스 중앙에는 신전 파르테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르테논을 여행할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니케, 아테나의 신전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건물입니까? 파르테논 신전과 더불어서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죠. 이 극장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죠. 디오니소스 극장이 바로 아테네 폴리스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났죠. 디오니소스 그러면 무엇을 주관하는 신입니까? 그렇죠. 술,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연극의 신이기도 하죠. 농민의 신이기도 하고 시민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따서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주로 공연된 연극이 비극이라고 합니다. 영웅들의 비극, 영웅들의 삶을 이 극장에서 녹여냈죠.
그러면 시민들은 이 극장에서 그 비극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 영웅이 이렇게 해서 죽었구나.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연극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비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아테네 시민들을 교육하고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비극이 공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극장 어느 정도 인원이 수용 가능할까요? 17,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세종문화회관에 객석이 꽉 차면 한 3,000명 정도가 많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17,000명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만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 절반 이상이 이 극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테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아테나 여신입니다. 오른쪽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고자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 가장 필요한 선물을 준 사람한테 우리 도시의 수호신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닷물과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포세이돈이 가지고 온 선물을 택하지 않고 아테나 여신이 가지고 온 올리브나무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전역에서 올리브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천 년도 더 된 고대 그리스 문명과 함께했던 크레타 섬에 있는 올리브나무를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은 이 올리브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단 말은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를 가지고 교역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가면 꼭 사오는 게 있죠. 그렇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이웃나라와 여러 식민지의 교역 상품으로 바꾸죠. 올리브유를 팔아서 곡물을 수입하는 활동을 이 아테네 시민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올리브유를 수출할 때 어디에 담아서 수출을 해야 되겠죠. 저장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자기 산업이 그리스에서 발달했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배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해운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이 올리브의 나라 아테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라. 아테네 민주주의 시작은 뜻밖의 이 은광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테네 남동쪽에 보면 라브리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은광이 발견이 되었고요. 수많은 은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은광의 수익을 놓고 두 개 부류의 시민들이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익을 분할하자. 아테네 시민들의 재산으로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함선을 건조하자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또 침입해올 수가 있다. 페르시아가 침입해올 때 우리 아테네를 보호할 함대를 만드는 게 더 급승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라스입니다. 아테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으로 아테네 시민들은 함선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년 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200척의 함선으로 마침내 페르시아 대군을 아테네 해군이 막아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이 맞았다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해군을 이끌고 가서 아테네를 수호하는 천병이 되었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냈다는 이 아테네인들의 자부심이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아테네 해군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은 참전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군대에 가면은 무기료도 주고 군복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아테네인들은 갑옷이라든지 무기를 셀프 무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패라든지 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 같은 돈이 있는 금수저 같은 경우는 말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돈 많은 귀족들은 기병이 되었습니다. 은수저 정도 같으면은 갑옷 정도는 내가 손수 구할 수 있겠죠. 무기도 약간 좋은 무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 보병이 됩니다. 그리고 동수저 같은 경우는 경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장 보병이 됩니다.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가난한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해군이 있는 이 전함에서 노꾼으로 일합니다. 노잡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 노꾼들이었다는 거죠. 이 노잡이들을 아테네에서는 테테스라고 합니다. 테테스가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찾았던 교훈은 겸손하라랍니다.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를 완성시켰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인데요.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했던 두 가지 업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부족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사부족 체제였었는데요. 이 사부족 체제는 지형과 혈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테네가 발전이 안 되었었죠. 이것을 전부 다 해체 모여시켜버립니다. 사부족 체제를 십부족 체제로 바꾸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10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각 부족마다 50명의 대표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10개니까 모두 500명이 되겠죠. 이게 바로 500인 평의회. 우리는 불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벌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벌레가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500인 평의회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민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안건을 바로 이 500인 평의회에서 다 마련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재정관리라든지 행정관을 선거하는데 감독하는 위치가 바로 500인 평의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테네에도 탄핵 제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도편추방제입니다. 다른 말로 도편추방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도편이란 말은 도자기 파편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도자기 파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추방할까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방합니다. 이 도편에다가 투표를 하는데요. 6,000표 이상이 되면 10일 내에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추방당해 있습니다. 만약에 추방 기간 동안에 아테네로 들어올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대신에 재산은 동결시켜 놓습니다. 이게 바로 도편 추방제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편 추방제의 문제점 혹시 없을까요? 그렇죠. 인기 있는 사람은 추방되기 쉽습니다. 또요.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정적을 추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편 추방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아테네의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도편 추방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적혀있는 도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테미스토클레스 오른쪽에 보면은 네오클레스라고 적혀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동명이인이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문을 표시해 놓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은 키몬입니다. 키몬. 키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귀족파의 대표이기도 하죠.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도편 추방을 당해가지고 추방당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키몬의 도편에 보면은 밀티아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키몬의 아버지가 됩니다. 밀티아데스 같은 경우는 마라톤 전투의 영웅이기도 하죠. 이 전쟁 영웅들을 전부 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편 추방을 통해 가지고 추방을 시켰다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이들이 혹시나 오만에 빠져서 독재자의 길로 들었을까 싶어서 이런 도편 추방법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을 이끄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대고요. 두 번째는 500인 평의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정관, 아르콘이라고 그리스에서는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시민법정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아테네 민주정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 바로 추첨입니다. 500인 평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500명의 의원들, 그리고 시민법정에 있는 그 배심원들, 그 배심원 수가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이 시민법정의 배심원으로 발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9명의 집정관, 아르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르콘도 추첨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다는 거죠. 추첨,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추첨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비 뽑기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테네를 여행하실 때 아마 박물관에서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이 물건을 보시게 될 건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석 같은 게 보이죠? 여기 홈이 있을 겁니다. 이 홈에다가 시민들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또 기다란 홈이 있죠. 검은 돌하고 흰 돌을 섞어가지고 이 위에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요 흰 돌이 보이는 게 있죠.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심원으로 뽑힌다든지 평의회 의원으로 발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테네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랜덤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클레로테리온이었습니다. 폴리스 구성원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중요한 나란 일을 맡을 수 있는 무엇을 부여하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였을까요? 그렇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관직,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평생에 한 번은 꼭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였다는 겁니다. 페리클레스가 했던 유명한 전몰자 추도 연설 중에 한 대목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이웃나라의 관행과 전혀 다르다. 남의 것을 본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우리의 체제를 본뜹니다. 몇몇 사람이 통치의 책임을 맡는 게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음으로 이를 데모크라티아라고 부릅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으면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해결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서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이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인생을 헛되이 살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인생을 헛되이 살려야 살 수 없는 제도, 그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였다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찾았던 교훈 하나, 자기 결정권을 가져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여권 본 적 없죠? 그리스 여권 표지 안쪽 면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연설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페리클레스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세 개의 계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계단, 프릭스에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이는 이 건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 페리클레스와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회를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아테네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 아테네의 모든 공무가 이 민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토론이 되었고 정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회가 열렸던 푸닉스입니다. 푸닉스라는 뜻은 숨이 막힌다 이런 뜻입니다. 왜 숨이 막힐까요? 이곳에 예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테네를 여행할 때 푸닉스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곳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미대는 1년에 40회 정도가 열렸습니다.
1년에 40회니까 9일에 한 번꼴로 민회가 열렸다는 거죠. 이 민회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었고 아테네의 공무가 논의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민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아테네 시민들한테 와닿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아테네의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페리클레스가 해냈다는 겁니다.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불과 세 칸밖에 안 되는 이 계단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열었던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이 페리클레스는요, 아테네의 스트라테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500인 평의회의 의장은 임기가 하루예요.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평의회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르콘 같은 경우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테고스, 장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국방과 정치 행정을 담당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선거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년 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로 선출이 되었는데 32년 동안 스트라테고스였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까? 장기 집권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페리클레스를 긴 얼굴에 나무랄 데 없는 외모, 혹시 디스 아닙니까? 긴 얼굴에 나무랄 데 없는 외모. 이 페리클레스의 특징은 항상 투구를 썼다는 거죠. 왜 투구를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얼굴을 조금이라도 짧게 보일 수 있을까? 애썼던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외모 하나는 탁월합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둥을 일으키는 웅병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민회의 피닉스 연단에서 연설을 잘했으면 천둥과 같은 웅변수를 보유했던 인물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겠습니까?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문이 좋아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페리클레스 어린 시절에 도편 추방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페리클레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주 조심조심 살았겠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친구들 집에는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조차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죽여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 엄마는 이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태몽을 꾸었기 때문이죠. 태몽이 새끼 사자였습니다. 그 새끼 사자가 아테네 민주주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페리클레스였습니다. 페리클레스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평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는 명망과 판단력을 지닌 청렴 결백한 지도자다라고 얘기됐습니다. 어릴 때 귀족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열심히 이 친구한테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들, 소포클레스라든지 아니면 프로타고라스, 아낙시고라스 뭐 이런 명망 있는 철학자들한테 공부를 배웠다는 거죠. 또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웅변술 또한 뛰어났던 인물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또 자연철학도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이과 문과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 야, 한 점 결점 없을 것 같은 이 인물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그러면 아테네 황금기를 열었던 페리클레스 시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업적이 되겠죠. 첫 번째, 극장 관람료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오누소스 극장에 관람을 가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돈을 내서 써야 됐거든요. 그걸 전부 다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화를 시켰다는 거죠. 이 말은 민주주의 교육을 아테네 시민들한테 다 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정치의식을 높였다는 거, 페리클레스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라미스 해전. 아테네의 힘으로 이 페르시아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그 이후에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거 아시죠? 군사동맹입니다. 동맹국 간에. 이 델로스 동맹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테네를 위시로 주변 동맹국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합니다. 앞으로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함을 만들어야 돼. 전함을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 자, 동맹국들아 전부 다 돈을 좀 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놨다는 거죠. 에게해에 있는 델로스 섬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그 델로스 섬에 있는 동맹의 기금을 아테네로 가지고 옵니다. 델로스 섬은 도둑맞기가 아주 쉬워. 그래서 아테네에서 보관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아테네로 가지고 옵니다. 그 동맹의 기금들을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맹 기금을 유용을 해가지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아크로폴리스를 다시 꾸몄다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으로. 아테네 동맹들한테는 재앙이었지만 아테네 시민들한테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줍니다.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배심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시민 법정에 배심원들이 있었는데요.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6,000명한테 국가에서 수당을 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시민 법정이 활성화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다는 거죠. 세 번째, 아르콘 자격 기준을 하향 조정합니다. 아르콘, 집정관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요. 일반 시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리클레스 시대의 권력은 민중에게 돌아갔습니다. 파르테논이죠. 페리클레스의 가장 큰 업적이고요. 고대 페리클레스가 현대의 아테네 시민들한테 남겨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왜 갑니까?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 보러 가죠. 이 파르테논이란 말은 처녀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테나 여신이 처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테네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의 독주를 스파르타가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스파르타와의 전쟁, 당연히 아테네 시민들은 두려워했겠죠. 스파르타,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영화 300의 그 전사들 상상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두려워하는 아테네 시민에게 페리클레스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를 부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저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페르시아와 싸울 때 행운보다는 지혜를, 힘보다는 용기로 대항했습니다. 천둥 같은 연설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페리클레스의 연설에 설득이 되셨습니까? 이런 연설로 아테네 시민들을 도닥였던 인물, 그 두려움을 애국심으로 바꾸게 했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는 공동체의 단합을 이끌어낸 민주주의의 장이 되었고 아크로폴리스로 상징되는 그리스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페리클레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반이었죠. 그때 아테네는 아테네 주변을 전부 다 성으로 쌓았죠. 그리고 수성전을 펼쳤습니다. 그 성 속에 아테네 시민과 노예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노예와 시민들이 다 들어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죠.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역병 때문에 페리클레스와 페리클레스의 아들들이 마지막을 이 성 안에서 아테네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당시 전염병으로 아테네 군인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페리클레스의 죽음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도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00년 이후에 세계 역사에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 연방 헌법이 탄생하면서 미국에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요.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미 연방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미 연방 헌법에서 미국의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정이 민주공화정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 미국, 지금 세계에서 최강이 되었죠.
지금까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찾은 세 가지 교훈들이 있었죠. 공동체에 기여하라, 겸손하라, 자기 결정권을 가져라.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에 제가 찾은 교훈이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많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민주정치였죠. 여성과 노예 외국인한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후정치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에 어떤 점이, 어떤 좋은 점이 다시 2200년 후에 미국 사회에서 부활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서 그 특징을 찾았습니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나 평의회, 시민법정과 같은 공적인 일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삶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삶,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